특수법이 법원에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별표 두 개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법이 그 종료 정도 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때 논점이 되는 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이 법원의 내용에서 그 쟁점을 갖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기본 원리, 행정법이 기본 원리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리가 또 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 그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 우리가 법치주의가 행정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법치 행정의 원리인데, 여기서 또 최근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출된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물론 그 법치 행정의 원리 시험에서 최근에 와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거의 뭐 예전에는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일단 출제된 것은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법의 법원에서 시험 잘 나오는 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나왔던 법치 행정의 원리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논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것이 법 단계고 국내법 질서예요. 국내법 질서인데, 헌법 보시죠. 헌법 최고 규범이죠. 여기에서, 자, 이건 국내법 질서인데, 우리 국제법이 있어요. 이 국제법과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헌법에서 이 국제법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갖다가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 제6조입니다. 헌법, 예. 헌법 제6조죠. 헌법 제6조에서 자, 보시면 자, 논점 첫 번째 하나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일단 해놓죠. 요겁니다. 자, 상문법과 관계돼서 국제법과의 관계. 헌법 제6조 보시면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인데, 이름도 보시면 자, 이때 우리 국내법 학자들, 뭐, 헌법과 행정법 학자들은, 국내법 위설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법 위설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동위설이, 이거죠? 요거와 관계돼서 동위설이 현재, 다우설입니다. 자, 동위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국내법 우위설 중에 이 동위설이 현재 다우설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헌법에 의해서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같은 효력인데, 국내법 중에서, 자, 헌법보다는, 아래, 자, 헌법 위설에 의해서, 헌법 위설을 중에서 동위설이 현재 다우설이에요. 헌법보다는, 자, 국제법은 헌법보다는 하위인 이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현재 다우설의 태도입니다. 자, 이거 법규 명령이에요.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봐요. 이렇게 놓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받으시하고. 자, 국내법 위설. 헌법보다는 하위인, 하위인. 자,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 조약이,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 특히 국내법 중에서 헌법 위반. 자, 그 다음 논점이 뭐냐면, 요거고, 만약에 헌법, 만약에 이 조약 등이 헌법 위반이 되면, 어떤 이 조약의 효력, 헌법 위반이 조약 효력, 조약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해요. 자, 이때, 자, 국내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는 무효, 무효이고, 국제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봐요. 이것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 조약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법적으로는 무효이고 국제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아, 좀 그 논리 모순인데 지금 보시면 국내법적으로는 무효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유효하다. 이 조약은 국제법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국내법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유효다. 결국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올 것은 뭐냐면 자 행정설례법은 각종 우리 행정기관의 이제 설례 앞에 정해진 그 일정한 조치들 행정조치들이 예, 뭐 고시 등이 있죠 있고 민중적 관습법 이게 또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험에서 잘 출제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자 우리 민중적 관습법 자 이때 보시면 이제 관습법의 성립요건 우리 두가 이 종류가 이렇게 됐는데 시험에서 나올 것은 먼저 중요하죠 관습법의 성립요건부터 중요하게 첫 번째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요건이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관습법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때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립요건,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요. 주관적인 요건이 있고, 책이 다 나왔으니까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먼저 객관적으로 행정관행, 일정한 행정관행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한다. 일정한 행정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왜 제가 사실은 객관적 요건을 먼저 쓰고 주관적 요건을 쓰는데 제가 먼저 쓰는가 하면 시험에 요거 나와요. 자 행정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국민들이 아 이것은 법이다 라고 확신 법이 이건 법이다 라고 확신을 자 하게 되면 자 이것이 바로 관습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으로서 자 우리 관습법은 객관적으로 행정관행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야 이것은 법이다 이라고 법적 확신이 정도에 이르면 바로 법으로 성립합니다. 관습법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야 보세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법일 것이다. 이것은 법일 것이다. 이런 관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법일 것이다 라는 인식이 정도는 안 돼요. 완전히 확신 단계. 확신범. 이건 법이다 라는 정도의 인식 정도가 되면 바로 관습법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관습법임을 국가가 승인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국가 승인 불요설이 통설 판례예요. 쉽게 말하면 행정권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법적 확신이 있게 되면 바로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국가승인 즉 법원이 아 이것은 관습법이다 라고 승인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통설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죠? 통서판례. 법적 확신설이 현재 통서판례입니다. 아, 요거 시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민중적 관습법에서 그 예가 중요해요. 예가 중요한데 특히 요건 몇 번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어업권은 아니에요. 이건 수산업법상이 성문법상이 권리고, 입어권, 그렇죠? 입어권이 아, 민중적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입어권은 아, 이렇게 행정 관습으로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부터 해당 어촌계 주민들부터 이건 법이다라는 법적 확신성을 취득하고 있었고요. 이건 불문법으로서 민중적 관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다가 성문법인 수산업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성문법에 규정되었을 뿐이지, 자, 성문법의 불문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가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확인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습법상의 권리성을 잃지 않아요. 꼭 알아두시고, 이거 잘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것이 이제, 요건 다 쓰셨죠? 쓰셨죠? 이렇게 한번 내용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 나올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판례법하고 조리 요것만 정리하면 딱 끝나버려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간결하게, 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까지 해놓고, 이어서, 보실 것이, 바로 이제, 예, 이 성문법 이어서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보셨고, 판례법을 보셔야 돼요. 판례법은 이제 우리가 이건 잠깐 몇 가지 정도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판례법인데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주 잘 맞추니까 시험 안 내요 이제는.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시험에서 계속 출제 될 가능성이 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판례법은 여러분들 먼저 대륙법계를 보기 전에 영미법계를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영미법계는 선생님들 자 우리 그 여러분들 자 보시면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를 채택하죠.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를 채택하므로 채택하고 있어요. 자, 이 법이 불문법이면 예측 가능성, 그죠? 이렇게 하면 법적 예측 가능성, 법적 예측 가능성하고 법적 안정성이죠. 법적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가 안 되죠. 법이 성문법으로 문서화되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법을 보고 나서 아 법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법을 인식하게 되고 행위 기본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죠. 근데 법이 이렇게 불문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그죠? 법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법적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미는 이때 보시면 이제 그렇죠. 이때 보시면 불문법 국가니까 이때 영미에서는 판례 또는 다른 말로 설례 구속성의 원칙 판례 구속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또는 설례 구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동종 사건에 있어서 동종 사건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동종 사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유사 사건 같은 말이에요. 동종 사건, 유사 사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동종 사건과 유사 사건에서 이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그 A 사건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러면 이 A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즉,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결이 입장, 판결이 이해가 뭐예요? 판결이 이해가 판례예요, 판례. A 사건에 대한, 예를 들면 동종 사건인데 A 사건에 대한 최초의 이게 소송화 돼가지고 A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해가 나오면, 즉 판결이 이해가 뭐예요?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가 최초 A 사건에 있어서 봐보세요. 판례가 나오면 법원이 판례 입장 있죠? 법원이 판례 입장, 법원의 입장, 판례 입장이 있으면 이 A 사건과 A 사건이죠? 유사한 동종 사건 A1, A2, A3, APEC 이렇게 해서 이 자 당해 사건이라고 하죠. 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 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 요건 뭐예요? 동종 사건이잖아요. 동종 사건, 유사 사건 이에 대해서 앞선 법원, 앞선 법원이 전소 법원, 앞서서 소송이 제기된 법이죠. 전소 법원, 앞선 법원이 판결이 이해가요. 이 후수 법원, 나중에 이 A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런 법원을 후수 법원이라고 해요. 이걸 전소 법원이라고 이것을 후수 법원이라고 해요. 이 후수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전소 법원이 A 판결에 후수 법원은 이 동종 사건 있죠? 이 동종 유사 사건이 법적으로 구속돼서 이때 전수 법원, 앞선 법원이 판결의 입장과 같은 판결을 내줘야 합니다. 판결의 입장이 전수 법원의 판결의 입장에 대해서 후수 법원은 법적으로 구속되니까 A 사건에 대해서 A1, A2, A3, A4, A100 이런 동종 사건의 판결은 모두 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런 선례 고속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요. 확립. 원칙이 뭐다? 확립됐어요. 왜?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상관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 동종사건에서 법원에 가면 의뢰의 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사건들은 법원에 가면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내가 구제받을 수 있구나. 내가 구제를 못 받겠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법적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미법께서는 판례법주의가 또 확립됐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런 판결이 얘가 계속 쌓이죠? 쌓여. 자, 묶어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판례법. 됐죠? 예. 확고해요. 확고합니다. 자, 그럼 영미법께서는 판례가, 이 판례법이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이에요. 영미법께서는 이 판례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에요. 가장 중요 법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영미에서는 판례법의 법원성이 어떻게 한다? 판례법의 법원성이 긍정돼요. 판례법이 가장 돼요. 중요하죠. 판례법의 법원성이 긍정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안 돼. 제가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이해가 됐을 때,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시면 까먹진 않아요. 우리가 이해 위주로 공부시 하고, 암기는 그 부체적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몇 가지 법조문 등 갖다가 판례, 법조문 등 그런 암기상이 있지만은 우리 행정법 공부에서는 약 10%도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됐죠?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 정리했고. 자, 이어서 우리 대륙법계에서 요건 내용이 또 위로 올라가야죠. 좁으니까. 이 대륙법계에서는 뭐가 원칙이에요? 성문법주의가 원칙이에요. 예. 이 성문법주의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 예측 가능성. 법적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요.
법적 안정성이 당연히 그죠? 안정성이 이렇게 확보됩니다. 그래서 판례 또는 선례 구호속성의 원칙을 채택하잖아요. 우리 대립법규는 전통적으로 판례법 구속성의 원칙을 채택할 이유가 없죠. 그죠? 따라서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됩니다. 부정, 그죠? 예, 네, 부정.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리할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진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죠. 대륙법에 예전에는 이런 것이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가끔 우리나라 것은 많이 그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절충설이 현재 다우설이에요. 현재 뭐다? 절충설이 다우설입니다. 요 간단히 설명하고 가죠. 이제 이 정도 오시면 뭐 행정법의 법원에서는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원 우리 효자 과목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준 공무원이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사명감 우리 공무원 오실 때는 그죠. 공무원이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예, 직업을 채택할 때는 선택할 때는 어떤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예,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수험 공부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략적인 면도 중요하지만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이 그죠. 한 생각으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우리 제자들이 그동안 뭐 신림동에도 종로, 그 다음에 또 노량진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이때 뭐 종로 쪽에서도 하고 신림동 쪽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그 저희들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 다 뭐 사무관 다 돌파했어요. 7급으로 뭐 되셨던 분들도 뭐 사무관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9급으로 시작했던 분들은 좀 거의 다 6급 되셔가지고 사무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그 보면 직업 공무원으로서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사무관 이상 어떤까지 좀 진급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20대 그 정해지는 직업이 죽을 때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참으셔야지 참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좀 최소 공무원 되시는 거 2년 아시죠? 예, 더 빠른 거 없고 뭐 단기 필요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그들의 지적 능력을 한다면 지금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단기로 가능하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단기로 절대 안 되고 엉덩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유행을 바라든지 그건 쉽지 않습니다. 2년 정도 차분히 준비하시면 공부는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깊이는 없고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착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성실히 준비하시면 다 되는 공부이니까 건강을 잘 하시고 시험을 다 그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내용 보고 이거 됐고 이 절충설 내용을 좀 봐볼게요. 이쪽 줘보니까 제가 저쪽에 쓰겠습니다. 좀 절충설인데 지금 이걸 갖다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형식적 가운데점 제도적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요거하고 플러스 현실적 가운데점 사실적 관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쪽은 세하니까. 자, 형식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결론을 올게요. 법원성을 결론 먼저 법원성을 부정합니다. 부정, 그죠? 우리 법원주식법에 넣으면 우리 법원주식법, 자 우리 법원주식법이죠. 우리 법원주식법이 법원주식법, 자 우리 법원주식법이 설례 구속성, 판례 구속성 원칙을 채택, 불채택,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법원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법원주식법 제8조 사항을 보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동종사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당해 사건에 한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동종사건, 유사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법원주식법 제8조 사항이 이걸 갖다가 동종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설례 구속성을 인정합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당해 사건에 있어 오심방지를 위해서 삼심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 사건에 있어서 이 당해 사건에 있어 이렇게 됐어요. 자, 상급심의 판결.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그렇죠?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그죠? 동종사건이 아니라, 동종사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 안에서 삼심제, 삼심, 뭐죠? 오심, 예, 방식으로서 삼심제를 채택함으로써 당해 사건에 한해서 이렇게 상급심이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 동종 사건에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당해 사건의 A 사건이라고 해요. A 사건인데 이때 보시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상급심에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A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자, 어? 행정청이 A 처분을 했는데 A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구제해줬네. 자, 갑이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았습니다. 자, 을. 자, 이 동종사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는 A1이 되겠죠. 당해 사건이 아니잖아요. A1, 동종사건이죠. A1이 동종사건이에요. 자, 동종사건이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동종사건에 대해서.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상급심 승소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상급심에서 하급심이 있죠. 자, 이때 보시면 이때 상급심에서 이때 패소 판결 받았어요. 요거는 갑이 제기했고 이건 을이 제기했잖아. 동종사건이죠. 패소 판결 받았어요. 이때 법적으로 그죠? 구속력 있죠. 이게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하죠. 왜? 동종 사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 이 당해 사건에서만 1심에 대해서 2심, 3심에서 구속하죠.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이 당해 사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A1 사건에, 이 상급심이요. A 사건과 달리 A1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을 했지만 A1 동종 사건에서는 패소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왜? 법원주식법이,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해요? 설례 고속성의 원칙이 채택이 안 됐다는 게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런 판결 가끔 있죠? 자,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형식적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판례, 동종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큰 혼란이 오죠. 아니, 누구는 동종처분에서 구제를 해주고, 누구는 법원에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뭡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서 이렇게면 법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버리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렇게 버리면 큰 문제 생기죠. 법적 안정성, 법적 혼란이 크게 침해돼요.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동종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자, 법 정책적으로 판례 변경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요. 법 정책적으로 판례 변경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대법원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판례의 입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요. 우리 대법원이 동종 사건에서 확고하게 확립시킨 판례의 입장이 있으면, 이 판례 변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대법관 전원 합의체 줄여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자, 대법원이 동종 사건에서 확고하게 확립시킨 판례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판례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즉 전원합의체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만이 판결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해서 판례의 법원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법적 관점, 형식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법원성을 부정하지만 법 정책적으로 결국 결론 중이죠. 자, 사실적 현실적 관점에서는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을 긍정입니다. 판례의 법적 구속력은 인정 안 되잖아요. 판례의 법적 구속력. 이거 같은 말인데,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법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 정책적으로 판례 변경을 곤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되니까 판례의 법원성이 긍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판례의 법원성 어떻게 한다? 긍정된다는 거지. 아, 이렇게 이제 요것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형식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지만 현실적 사실적 관점에서는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되니까 판례의 법원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법원성이 이렇게 긍정된다는 거예요. 됐죠? 예, 긍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거 하나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처음에 요거 이상 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놈들, 아까 보셨죠? 이 조리를 보셔야 돼요. 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리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법의 법원에서는 조리라고 해요. 하는데, 뒤에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 조리는 불문법원 일정이죠? 맞잖아요?
이걸 쓸 때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이 일반 원칙, 법이 일반 원칙,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시고. 그럼 우리는 조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만 보시면 다 끝나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행정법의 법원은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갖다가 공부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조리 기능이 중요해요. 기능. 시험 나올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조리는 중요합니다.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에요. 최후의 보충적 법원의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문법도 없어요. 자, 불문법인 관습법도 없어요. 판례법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조리에서. 조리 개념으로 가볼까요? 조리 개념? 이거 보고하죠. 이 번호를 1번으로 해서 조리 개념, 사물이 본질적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물이 본질적 법칙이다. 판사님은 재판할 때, 그죠?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사물이 본질적 법칙에 의해서 재판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고, 성문법도 없어요. 불문법인 관습법도 없습니다. 아이고, 판례도 없네요. 아, 법이 없어. 재판 못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이 발생하죠. 국가 기관은 반드시 재판을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 특히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 즉 판사님이 일반 사회 통념에 의해서 재판을 해줘야 돼요. 일반의 사회 통념이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두 번째 되고 세 번째는 그렇죠. 우리 행정법 해석이 기준이 돼요. 행정법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 특히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거.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행정법 해석이 기준이다. 이 두 가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것이 우리 교재 좀들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나라 행정법이 기본 원리가 나와요. 기본 원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처음부터까지 강의를 듣고 다 좋은데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왜? 제가 처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보러 갔습니다. 이 책에 손때가 묻어야 돼요. 손때 묻고 책 바꾸지 마시고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책을 갖다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거의 대동 소유하기 때문에 뭐 제 책이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제 책 같은 경우는 아마 시중에서 랭킹에 뭐 2, 3위 정도 돼요. 솔직히 소음스러워서 2, 3위 정도 됩니다. 제가 좀 더 앞으로 개정판을 갖다 낼 건데 이때는 제가 아마 그 상당히 그 퀄리티 높일 겁니다. 퀄리티가 높은 편이에요. 시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 책이.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거의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여기다 단권 앞에 항상 그 단권을 넣으셔야지 이 책, 저 책 많이 보는 사람 떨어져요. 2년 동안 여러분들 이거 깊이는 없고 이게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보면 큰일 납니다. 한 책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우처의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또 특강 있잖아요. 법주문, 판례 특강 이런 거 전부 다 문제풀이 특강 전부 다 하면 남아요. 많이 많이 남습니다. 이 책 직접 많이 보지 마시고 이 사람 강의 저 사람 강의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설명 방식도 많이 틀려요. 서로가 쌤 정말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셔도 우리 사이트 현재 우리 대전고등학원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또 오프라인 이용하셔도 다 합격하시니까 뭐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간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까지 정리하고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나왔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보고 다음 시간에 밀고 이번 시간에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 자, 우리 행정법은 오늘날 헌법의 구체법이라는 것이 통설이에요. 우리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법이다 해서 제반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기본 원칙이 우리 행정법이 제원칙 기본 원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상의 법치주의는 우리 행정면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로, 헌법에서 복지주의는 우리 행정법에서는 복지국가의 원리로, 그죠? 예. 그다음에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는 행정법에서 민주행정의 원리로 나타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헌법상의 또 지방자치주의는 자치행정의 원리로 나타나죠. 근데 딱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우리나라는 사법주의 제도, 행정국가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사법제도 국가주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민사, 형사 사건과 같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형사 사건과 같이 우리 행정 사건도 일반 사법법원이 최고 법원, 자, 우리 대법원이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사 사건, 형사 사건과 같이 우리 행정 사건을 같이 관할하는 국가를 사법국가주의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법권을 갖고 있는 법원, 최고 법원 대법원이죠. 일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으로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관할로 하는 사법법원에서 이렇게 그 행정 사건을 관할하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과 같이 민사 사건도 아 행정 사건도 같이 관할하는 국가를 사법국가주의를 하고, 이에 대비해서 행정국가주의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일반 사법법원으로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관할로는 관할하고, 행정 사건은 행정부, 사법부가 아니죠. 자, 일반 사법권을 가진 사법부 법원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관할하고, 행정 사건을 띄어서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국가를 갖다가 행정국가주의라고 해요. 자,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달리, 프랑스 행정국가주의죠. 왜? 행정 사건을 행정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부내에 설치된 행정법원, 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국가주의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또 독일, 일본과 같이 민사, 형사 사건과 같이 함께 행정 사건도 사법권을 가진 사법법원으로서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자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법이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을 할때 행정국가주의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쉬고 그다음에 다시 법치행정의 원리부터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